너무 아파서 그거 이거 채널 변경해야 될 걸. 채널 변경해 줘. 방황하다고 말했으니까 예뻐. 오케이. 흘러간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축제가 열 때는 여러분이 더 날씨가 이렇게 봐주셔서 따뜻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시지.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참 따뜻해서 좋네요. 예. 자, 흘러간 노래 그 해놓은 거 있죠? 추억의 소야고. 한번 마이크 소리는 적어도 최소한 줄여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할수 없는 거예요. 오면 줄여주고 가면은 조금 키우고 이렇게 해서 마치 해야지 뭐내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살수 있나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딱 좋아하는 노래 추억의 소야고를 불러드릴게. 예, 그래갖고 박수 좀 많이 치고 그래. 150세까지 살려면. 내 몸이 아프면 예수의 소야고 찍어놨다니까. 아, 그냥 그거나 그거나 따지냐. 예쁘게 뭐 머리도 영리한 게 그걸 따지고 그래. 대충 내가 못 알아들으면 네가 알아서 이야기하면 되지. 네하고 네하고 비교하면 내가 너는 훨 낫잖아. 아니, 우리 영심아는 대학교 나왔고 나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거든. 머리가 자체가 틀리고 그리고 생긴 것도 봐. 저거는 얼굴이 잘생겼지만 나는 완전히 옥돌매처럼 생겼잖아. 여기다 대고 따지면 진짜 똑같은 사람 되니까 따지지 마라. 그래, 초기소하고 한번 갑시다. 얼씨구. 예, 여러분이 박수 한번 주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흘러간 노래가 좋아. 마치고 인사. 여자들은 재탱이가 있으니까 재탱이 마치고 인사하는데 난 재탱이가 없으니까 엄마 와리띠리 마치고 이렇게 인사해요. 여기 마치고 하니까 엄마 좋아하고 엄마 박수치고 난리네. 어째 흘러간 노래가 괜찮소? 구성원님 그런 데는 막걸리 대회 찐맛이 있지요? 응? 하나 더 할까? 흘러간 노래? 그러면 여기는 뭐 여기 저 어제까지 기억력이 좋았는데 오늘도 치매가 갑자기 온다. 여기가 무슨 동네예요? 대안동. 어이씨, 부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안동이에요 이게? 이제 근데 뭐 부천이 어떻고 대안동이 뭐 어떻고 언제는 또 여기를 또 괴산동이라며. 아, 괴한동이야? 괴한동은 괴리구만 있는 거야. 괴한동, 괴한동. 그렇지. 그 볼 안 좋다. 자, 역복동이 훨 나은 건데. 그게 홀랑, 그, 괴한동, 괴한동, 이게 영안 좋네. 예. 자, 그러면, 용두산 에너지. 예, 한 번. 예, 용두산 에너지 한번 갈라니까. 거기서 음악 소리라고 마이크 소리가 들리긴 들리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는 아까 이쪽에서 그쪽으로 이사 갔네. 그래. 아무 집터가 좋은 데로 옮겨야 돼요. 그래. 아이고. 그래, 용두산 에너지. 흘러간 노래 한번 더. 예, 한번 가봅니다. 수고.
준비가 됐죠? 네, 용산대리지. 응. 너도 박수 쳐. 너는 크면은 다 판사 되겠다, 판사. 딱 보면 안다, 우리는. 응. 너가 엄마가 보이나 걱정하는 일 많이 했다, 이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훨 낫다. 부드러워지고. 아니 어제는 막 고향에 가고 싶더라고. 내가 경상도 부산이거든. 아이고 막 부산 가면 그냥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그냥 그냥 식물은 구경을 하면 쫙 하고 마음이 쫙 펴지는데 한 푼 벌겠다고. 이제 갑세일도 한 때거든. 행사가 있어 무조건 벌어야 되거든. 이제 고향 생각이 나갖고 이번에는 귀향을 한번 불러요. 귀향. 첫째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르신이 좋아하는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젊은 분이 좋아하는 노래 또 한 몇 곡 부르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기 딱 내일 보더라도 혹시 이쪽에 저 경찰관님 오시는가 그것 좀 봐주고 눈 깜빡깜빡 하시오. 이번에 들어가면은 못 나와요. 그래서 몸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아니 없이 버는 거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얼마나 서럽겠어. 사람 속에서 사람 파묻지 않고 공연한다고 이번에 귀향 노래 한 곡 더 가자. 그러시고 귀향. 예, 나는 무조건 디스코를 해주세요. 아니 좀 빠르게. 박수 한번 치면서. 송이 송이
아니야. 마이크 지켜줄 거 아니야. 그 우리 엄마가 다 만들어준 거요. 돈하고 집하고 아파트 땅등을 하셔도 먹고 좀 좋게만 먹고 살으라고 먹고 좀 좋게 말해놨잖아. 그 부모님이 좋은 거요. 부모님 좋은 거. 이번에 노래 한 곡 더 해야 되겠다. 뭐 노래 하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흘러간 노래 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박수치고 뇌를 봐주고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니까네 아이좋아라 할래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이좋아라 할 분위기가 아니네. 진짜 아니야. 그래도 어쩔까요. 아이좋아라 그거 디스코로 남자에서 하나 내려가지고 아이좋아라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이 박수 많이 치면 150시간 산다 그랬죠. 사람이 150은 무조건 살아야 돼요. 이제는 150시간 살아야 돼. 우리 엘라이저 가수님 그랬잖아요. 그 100세 인생 부르면서 150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 120까지 들어갔는데 그분이 참 이제 150까지 수명을 연장해서 살으시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엘라이 가수님이. 예, 요즘에 텔레비 좀 뜸하니까 자주 보고 싶더라고. 그 좀 이따가 내가 100세 인생도 한번 불러드릴게. 예? 오래 사시라고. 그리고 팔다리 어깨 관절 아프지 말고 집안에 우한 없이 건강하게 150까지 살다가 151살 되려면 꼴까닥하고 뒤져보면 되네. 그때 안 죽으면 쥐약을 먹고 죽든지 목매 죽든지 같이 자, 알아서 죽자고. 150만 살아도 많이 사는 거예요. 말 못할 짐승이 100년 사는데 영리한 사람이 150 못 사면 서러워 뒤지. 자, 아이 좋아라! 한번 가자! 으시고!
갑자기 전부 이제 오늘 이사 왔으니까 인구가 많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요새는 이민 가는가 사람이 없더니 오늘 전부 이사 왔는가 봐. 아니, 근데 여기 사람도 많이 사는데. 아니, 회장님 또 뭐 이런 거 주시오. 고맙습니다. 한 장도 아니고 두 장 주네. 박수 안 주세요. 예, 성장도 교수님입니다. 예, 아이고. 장 고쳤으니까. 조약동 사랑? 조약돌 사랑. 아이고, 안 그래도 자갈이 많아갖고 차 빠져갖고 뒤에 붙이 이거 조약돌 아닌가 싶네. 뒤에, 저 안에다 차여놔갖고 빠져갖고 뒤에 붙이. 아, 조약돌 사람, 그 조약돌이 참 좋은 거요. 몽골해, 몽골 현장 같은 거 하면, 이 조약돌이 만지면 만지, 싹 만져하면 막 진짜 만질 거 있거든. 그럼 조약돌 사람 한번 갈까요? 근데 분위기가 조금 처지기는 처질 거요. 조약돌 사람. 그래도 이런 신청을 한번 해주면, 조약돌 사람 한번 해드려야지. 조금만 빠르게 템포를 해줘야 돼요. 너무 처지면은 분위기 지금 아이 좋아라 해하고 지랄병 용철 받더라고 지금 분위기 잡으라는데 조약돌 사람 하면 분위기 깨지면 안 되니까 일단 그럼 조약돌 사람 한번 가자. 그러시고 장민의 조약돌이지. 내보낸다고 왔다 이제 잘못하면 여러분은 이제 이 못 보여 나 이제 이번에 방송에 나가보면 나는 스타 되어보면 여러분 이제 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부천 여주와서 여기서 저 계산동에서 공연할 때 여러분 박수 좀 많이 주시오. 그래야 많이 관절이고 여기에 몸이 건강한 사람 박수 치는데 몸이 아픈 사람은 박수를 못 쳐.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박수를 쳐. 그리고 아까 우리 영자 품만이 그랬잖아요. 천당이 좋아 지옥이 갈래 그런 거 물어봤잖아. 지옥이고 천당이고 가면 안 돼.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은 지옥 천당에서 절대 안 받아줘. 우리 한국 사람은 왜 안 받으냐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천당에는요 이 생에서 살면서 좋은 일을 했는가 나쁜 일을 했는가 중립증을 딱 대조를 해야 돼. 근데 요즘 한국 사람이 성형수를 많이 하고 중립증하고 얼굴이 틀려. 저 그거 대조하다가 시간이 엄청 걸려갖고 한 5km 줄 서 있네. 그리고 지옥에도 내가 전화를 해봤어. 지옥에도 한국 사람 나쁜 일을 하면 불가마에 턱 던지고 지옥에 그 불에 턱 던지고 있어. 지옥으로 모셔야지 하니까 절대 한국 사람 못 봤는데 지금은 못 봐도 여러분 한 150살 살다가 이제 그 가면은 또 지옥에서 받아줄 사람이 있어. 나쁜 일 하면 내가 전화가로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썩으로 뭐 한국 나라가 잘 살아갖고 썩으로 뭐 찜질방 불가마가 지옥의 불가마다 더 뜨거워갖고 한국 사람들은 그 불가마를 무서워하지 않는데야. 그래서 지옥의 불가마 수리 중이니까 그 수리 끝나면 뭐 세상에 여러분 모신다 이거. 그러니까 기다려. 가지마 그냥.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노래 하나 더 가자. 자 이럴 때는 연모를 한번 쫙 가자. 연모 확 흘러가자. 우리 박우철 씨의 연모 알지요? 연모 그거 한번 갈게요. 자 그럼 얘 하지 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옛날에 저 엄마한테 안 배웠는가? 엄마한테 도리도리 공자공자. 우리 한국 사람이 수화는 최고예요. 수화는 최고. 맞냐 그럼 했냐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 말 안 해도 끄덕끄덕 하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리면 도리도리 하면 되는 거고. 욕도 뭐 말로 하가. 성질 하도 나봐. 뭐 말할 필요 없어. 수화는 한국 사람이 최고예요. 수화는. 그러니까 끄덕끄덕하고 박수 치고 그래요. 자 가자. 노래 한번 주세요.
박수를 이렇게 잘 치는데 세상에 선물 하나씩 드려야 되겠다.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으니까 그래. 그저 비누 한번 줘봐. 비누. 비누 한번 줘봐봐. 아버지 들어가시라 그래. 하고 여기 붙여놓을 때 좀 빼빼기 마른 사람들이 깡다고 있더라. 얼마나 예민고. 박수 한번 치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차피 경찰관들이 들어 나와야 되거든. 신고를 하면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최소한 낮춰버리고 나 마이크가 땅에 이렇게 앞에 내려. 우리 엄마가 목구멍은 잘 만들어놨어. 마이크 안 돼도 소리 나오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신고를 좀 하는 데는 우리가 소리를 줄여갖고 육성으로 하더라도 소리를 줄여갖고 해야 돼. 예,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감독님이 맞죠? 자 그러면은 어제 그 밖에 좀 자주 쳐다봐라. 강북 어?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여버린 거야? 근데 그 싸운다고 우리 소리까지 줄여본 거야? 아 그랬어? 특파원 어찌 됐는가? 지키고 있어? 그 마이크 좀 올려도 되겠는가? 그냥 아빠 지키고 아 그래? 그 싸워서 조사를 밖에서 싸워서 노래 그냥 할 수 있는 거 똑같아. 이래갖고 해버려 나. 그러면 할 수 없이 마이크를 쭉 잡아 띄고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인생이라는 것은 욕심을 내면 안 되고 괜히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억지로 막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안 돼. 말을 잘 들어야 나중에 신고가 빼버리도 얻어먹고 떨어진 옷도 이제 얻어입고 그런 거야. 그래야 거지 인생 각설이 인생이지. 자 생긴 대로 생긴 대로 한번 갑시다. 가자. 생긴 대로 자 가자. 생긴 대로 박수 한번 치고
잡수세요? 아, 엿장사가 엿을 하나씩 팔아야 먹고 살지. 아까 그런 비누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남소. 엿은 그냥 팔면 판 대로 다 남아요. 나 엿도 한 10개만 팔라네. 10개만 팔어. 그리고 여간비하고 바꿔보고 이래야지. 진짜. 그러니까 엿 그거 내 노래한 곡 한동안에 우르락 기타줄. 우르락 기타줄 한번 한동안에 엿 하나에 3천원이니까네. 그냥 사촌 동생이다. 옆집에 그냥 아저씨다. 이 생각하고 엿 하나 팔아주는 거예요. 뭐 두 개면 5천원이요. 5천원 가지고 시집장가 보낼 일도 아니고 5천원 쓰면 마음이 편해. 그런 게 하나씩만 사줘. 5천원 여러분이 우리한테 베풀어주면 50만원 베풀어준 거하고 똑같아. 내가 인사 한번 드리면서 우르락 기타줄 한번 가요. 자, 엿 하나 3천원, 두 개 5천원. 안에서 술 잡으면 안 돼.